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간호사였던 자빈 이준혁입니다. 이렇게요? 퇴사를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할수 있었고,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조금 어려웠던 점들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간호사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같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저희 대표님과 함께 창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간호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큰 결심을 내리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편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나 간호사야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자 많겠네? 약간 이런 반응들을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이제 조금 어르신 분들께서는 가끔가다 이제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고 남자 간호사면 여자 간호사보다 취업이 더잘 되겠네 이런 조금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하고 여자를 떠나서 사실 병원에 맞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꼭 남자라고 해서 취업이 더잘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제 주변 남자 간호사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여성 분이실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엉덩이 주사를 놓거나 혹은 하다못해 혈압이 재는 그런 순간에도 이제 남자 간호사 말고 이제 다른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남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의료인인 건데 이제 간호사로 보아주시기보다는 한 명의 남성으로 이제 조금 생각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남자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실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 의사 선생님들께는 이제 뭐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희 간호사 분들께는 이제 뭐 야, 거기 아가씨 너무 낮춰 부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가장 곁에서 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 간호사인데 그런 호칭의 부분들부터 간호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인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호칭. 네네, 그냥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호칭이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원래 미국은 한 간호사당 평균적으로 한 4, 5명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하면서 사실 물한 잔째도 마실 시간도 없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 게 간호사 현실이라서 거기에 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한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한두달 내외로 그렇게 짧게 교육이 끝나고 바로 이제 근무에 투입이 되는 실정이에요. 신규 간호사는 사실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낮에랑 같이 일한다. 너무 싫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나 뭐 신규 간호사가 물을 마셔? 나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뛰어다니질 않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업무적으로 혼내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좀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혼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도 제대로 적응을 못 했는데 또 그런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움도 이제 인력 부족에서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지 않은 근무 환경과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듣고 있긴 했지만 사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태움의 문제를 인력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고 태우는 그냥 개인의 문제로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간호사분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의 비서라고 생각하거나 상하 관계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간호사와 의사는 이제 하나의 직종으로서 같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왜곡된 인식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간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고 널스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제 11월 달에 일단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간호사 인식 개선에 관련된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간호사분들을 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계속 고민해보고 노력할 예정입니다.